자, 오늘은 Blowing in the Wind라는 원래 밥 딜런이 불렀던 노래지만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they call him a man? 자, 첫 번째 파트는 뭐죠? 얼마나 많은 길을 어떤 사람이 걸어야 하느냐? Before you call him a man. 네가 그를 a man, 여기서 man의 의미는 정말 그 인간다운 사람으로 부르기 전에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 제대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빨리빨리 없어지네요. 여기서 she는 white dove를 얘기하죠. 흰 비둘기가 모래에서 잠자기 전에 잠자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sea, 바다를 날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글쎄 이게 일종의 반전가요로 만들어진 건데 일단 듣고선 해석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a cannonball fly before she's forever? 여기서 she는 cannonball이죠. 어떤 폭탄이 영원히 금지되기 전에, 금지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폭탄이 날아야만 하느냐, 폭탄이 쏘아져야만 하느냐, 이렇게 많이 폭탄이 쓰여졌는데도 여전히 폭탄이 금지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answer, my friend,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 대답은 친구야, 대답은 그 바람 소리 속에 있다는 얘기죠. Blowing in the wind. 뭐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어. How many years must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Before 죄송합니다. 이게 It is washed to the sea. 그러니까 그 산이 바다에 washed to the sea니까 이렇게 흘려내려가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산이 존재해야 되느냐. It i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 뭐 흑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존재라고 그랬지만 그 의미는 고통을 받고 차별받고 그렇게 지내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To be free.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Pretending he doesn't see. 안본 것처럼 그렇게 그 pretend 하면서 안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고개를 돌 얼마나 여러 번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야 되느냐. 어떤 진실이 있는데, 현실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도 안본척 하면서 얼마나 더 많이 고개를 돌려야 되느냐. The answer, my friend,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Before he can see the sky', 하늘을 보기 전에, 하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여러 번
더 위로 쳐다봐야 되느냐. 그렇게 위로 쳐다보고서도 하늘이 있다는 거를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게 반전가요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슬픈 현실을 보고도 왜 그렇게 깨닫질 못하느냐 하는 거를 지금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e the sky.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는 거를 듣기 전에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울고 있는데도 왜 그거를 모르는 척 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를 그가 알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미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투매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르는 척 하겠느냐. 그죠?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자, 여기까지입니다.